오늘은 배롱나무 꽃이 정자와 연못이 어우러져 멋스름을 자랑하고요. 물소리가 옥구슬 흘러간 소리와 같다 하여 이름 붙여진 담양 명옥헌에 왔습니다. 명옥헌이 사랑받는 이유는요, 연못과 그 지위를 두르는 배롱나무가 장관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이면요, 명옥헌의 배롱나무 꽃이 절정에 달하면서 주변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한 500m 정도 걸으면 명옥헌 원룸이 나옵니다. 100일간 꽃이 핀다고 해서요, 백일홍 또는 배롱나무 꽃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명옥헌은 조선 후기 오이정으로 천연두를 앓다가요, 41세 단명한 아버지 오이들을 기르기 위해 아버지와 평소 기가하던 이곳에요, 정자를 짓고 네모난 연못을 판 뒤 명옥헌이라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명옥은 옥구슬 소리라는 뜻으로 정자의 서쪽 계곡에서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마치 옥구슬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하고요, 음료수, 단감 식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장 너머로 수세미가 엄청나게 좀 달려있네요. 우궁하고요, 모가나무가 열매를 냈는데 완전 분재화가 됐습니다. 명옥헌 원룸에 도착을 했습니다. 명옥헌 원룸에는요, 상지와 하지 두 개의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은 네모난 형태로 안에는 둥근 모양의 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담한 구멍의 정자인데요, 명옥헌에 걸려있는 삼고라는 편액은 인조가 왕에 오르기 전에요, 오이도를 중용하기 위해 멀리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인조는 반정 직전에 전국을 돌며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요, 이때 만난 선비 오이도를 등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정자 뒤쪽으로 연못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요, 조그마한 바위가 있는데요, 이곳에 우암 송실이 썼다는 명옥헌 계측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원과 원님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원과 원님의 차이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간을 뜻하지만요, 원님은 자연 형태에 약간 인공미를 가미한 것이라고 합니다. 담장을 쌓으면요, 개인 소유의 공간으로 정원이 되지만, 명옥헌은 담장을 만들지 않고요, 숲 그대로의 형태 유지의 원룸이 되었다고 하네요.
매년 여름이면 정원을 붉게 물들이는 배롱나무 꽃이 유명한 명옥한 원림은요, 정자와 배롱나무,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정말 멋스러움을 자랑합니다. 바로 200m 지점에요. 토산이도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후산이 은행나무인데요. 어마어마한 자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이면 맹옥한의 배롱나무 꽃이 주변을 빨갛게 물들이고요. 물소리가 옥구슬 흘러가는 소리와 같고 정자와 연못이 멋스러움을 자랑하는 명옥한 배롱나무 꽃에 한번 취해보십시오.